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자, 그동안 FOMC 회의를 앞두고 여러 가지 그런 우려감들이 설치면서 우리 증시 또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따른 해석에 따라서 또 증시 방향성 잡힐 텐데요. 그 외에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돌파구는 또 무엇이 있을지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드디어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우선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이제 불확실성이 끝났네요. 네, 끝난 거겠죠. 불확실성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오히려 주가로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는 개별 업종에 따라 실적에 따라서 또 실적 입장에서 좀 바뀔 수도 있다. 이제 거시적인 환경에서 그동안 증시를 눌러왔던 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슈는 이제 어조로서 이제 확립이 됐습니다. 0.75% 퍼센트포인트 정도 이제 올렸기 때문에 그동안 우려스러운 부분 뭐 있었는데 선반영이 되었었습니다. 뉴욕 증시에도 선반영이 돼서 폭락한 사태도 있었고 근데 어제 증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자마자 이제 뉴욕 증시가 다 오르는 추세로 이제 흘러갔고요. 특히 나스닥이 크게 오른, 물론 크게 빠졌기 때문에 또 크게 오른 만큼 있었는데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94년이 뭐 지금까지 봤을 때 마지막이었는데 이제는 28년 만에 그걸 갱신을 해서 올해 요번에 이제는 0.75%포인트 정도 오른 자이언트 스텝을 연준에서 단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뭐 역사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는 금리 인상 추이를 본다 그러면 3월에 이제 베이비 스텝 5월에 이제 빅스텝, 이번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까지. 그만큼 물가 상승의 압박이 이제 연준을 압박을 했다. 그래서 뭐 금리 상승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또 연준에서 또 얘기한 것처럼,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다음 달에 또 빅스텝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 다시 한번 밟아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시그널을 던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 대비를 할 것이고, 물론 어제 장만 놓고 본다 그러면 뉴욕장, 밤에 간밤에 있었던 뉴욕장만 보고 본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확실히 해소된 건 맞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보셔야 되겠지만 거시적인 환경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금리 인상은요 뭐 주식시장에 좋은 영향은 사실 아니다라고 좀 평가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 개별 업종에 대한 영업이익이라든지 개별 업종에 대한 어떤 추이를 좀 이제는 좀 미시적으로 볼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지금 상황으로 또 다시 한번 본다 그러면 그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은행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금통위가 이제 7월달에 열리면 금리 역전 현상을 아마 그대로 지켜보진 않을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빅스텝을 한번 밟아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태고 그럼 금리 상승의 압박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상황으로 이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개별 종목에 대한 영업이익 추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는 게 앞으로의 어떤 투자의 어떤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기조대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 살펴보면은 아시아 국가 중에 유독 우리 시장이 좀 낙폭이 크기도 했고요. 그런 게 이제 뭐 한은의 빅스텝 반대 매매 이런 우려감들이 섞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그렇죠. 아시아 증시 이렇게 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뭐 다른 나라들 비해서 많이 빠진 것을 이제 목격할 수 있었죠. 뭐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0년 11월 9일 이후에 1년 7개월 만에 연 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800선을 하회한 것을 본다 그러면 이게 1년 10개월 만의 일이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주가가 크게 많이 빠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역시나 외국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외국인 매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매도세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금리가 역전 현상이 된다. 아니면은 지금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금리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연준에서 올릴 거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라면 여러분 뭐 돈 있다면 어디 투자하시겠습니까? 가야죠. 당연히 외국 가겠죠. 미국 가겠죠. 돈 있으면. 그래서 달러 투자 들어가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는 당분간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 올해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17조 원의 금액이 무려 빠져나갔습니다. 외국인들이 17조 원을 매도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매도세가 좀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달러 강세겠죠. 같은 맥락 속에 있는데 달러 강세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왜 달러가 강세가 되느냐. 역시나 이제 이자가 상승 때문이고. 이자가 상승이 왜 되느냐. 물가 상승의 압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이대로 낮아지지 않는다. 피크아웃이라는 걸 잘못 시장에서 잘못 판단했잖아요. 사실 고점 찍고 내려올 것으로 봤는데 아직도 지금 물가가 내려올 상황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네. 고점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될 것이고 당연히 그러면은 이렇게 외국인들은 당연히 이제는 미국 쪽에 투자 들어가기 때문에 뭐 달러 강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아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물가만 좀 잡히면 되는데 그게 그렇죠. 지금 참 상황적으로 네, 어려운 힘들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우리 증시에 좀 상징적인 종목이죠.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네.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또 개인들은 또 순매수 1위 종목에 올리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거의 오만전자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네. 저한테도 뭐 삼성전자, 심지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대학생들도 물어봅니다. 교수님, 이거 삼성전자. 국민 주식이니까. 네, 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물어보시는 우리 친구들도 많고 젊은 분도 많으신데 일단은 상황 먼저 본다 그러면요. 일단 6만 700원, 그러니까 52주 신저가 기록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52주 신저가가 지난 10일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얼마 52주 신저가 계속 지금 네. 매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제 눈에 계속 보여지고 이번 연도 들어와서 연초 대비 시가총액이 한 100조 정도가 지금 빠진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만전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 첫 번째 봤을 때 역시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이 빠지는 부분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제조업 지표가 좀 악화되고 있는 부분. 세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이다. 뭐 이건 기정사실화 됐죠. 지금 시장에서는요, 외국 보고서를 본다 그러면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이 이제는 정말로 최악인 상황이,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로 먹고 살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실 이제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반대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개인들은 사요 또. 맞아요. 예, 이게 좋은 타이밍이라고 아마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주식을 이제 매수 중인데 이제 개인들은 실제 6월 들어서 봤더니 지난 3일을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순 매수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2조 2,400억 원치 이제 순 매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가라고 지금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계속 뭐 적립식 투자처럼 계속적으로 조금씩 저축하듯이 이렇게 사고 계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것은 사실 긍정적으로 좀 평가해 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 걸 개인이 계속 사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에 계속적으로 1조 8천억 원 정도 이제 매도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또 봤을 때 기관들은 4,800억 원 정도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이게 당분간 호재가 없습니다. 물론 이재용 부회장이 갑자기 깜짝 이제 M&A를 발표할 한다면은 또 모를까. 네. 사실 지금 상황으로는 단기적으로 어떤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증시가 좀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빠지다 보니까 지금 증시 쪽에서는 반대 매매에 대한 걱정들이 좀 많아지고 그렇죠. 있고 반대 매매 물량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달 들어와서 6거래일 동안 914억 정도의 이제 반대 매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걸 날짜별로 본다 그러면 하루 평균 한 152억 정도가 반대 매매 청산당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여쭤봤고 우리가 계속해서 물가만 잡히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는 있는데 이제 지금 한전에서 전기료 인상안이 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출이 될 것 같은데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기료가 인상된다는 건 참 안타깝지만 네. 또 한전 투자자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야 되는 것 같기도 그럼, 하고요. 네. 이 한전은 어떻게 접근해 보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인상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이제 물가 상승 압박 때문에 사실 계속적으로 눌러왔던, 동결을 시켜왔던 것이죠. 지금 한전을 보실 때요. 올해 1분기만 해도 영업 적자가 7조 7천억 정도 됩니다. 사실 이 7조 원대의 그 손실은요. 뭐 계속적으로 사실 방송에서 소개될 정도로
큰 이슈였거든요. 네. 1분기만 해도 7조면 사실 지난해에 총틀어서 영업적자가 5조인데 이미 1분기만에 그걸 뛰어넘은 상태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계속 쌓인다는 거죠. 누적 적자가. 그래서 올해 연간 적자가 이대로 가면 3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시장의 전망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안 빠지겠습니까? 당연히 한전 주가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전기료 인상은 아마 확실히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는 물가 때문에 또 사실 물론 정부가 올려주겠지만 허용을 하겠지만은 일단 생활 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 네. 특히 공공요금이 지금 오르는 추세입니다. 가스비도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10월 되면은 가스와 전기 동시에 오르도록 지금 이미 스케줄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이번에 전기요금까지 오른다 그러면 7월에 그러니까 다음 달에 가스, 전기요금 또 동시에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곤혹스럽죠, 사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네. 중간 결과 앞두고 눈치 보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 솔직히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지금의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야 이거 정부 초입에 들어와갖고 지금 이거 공공요금 올려버리면 인기가 사라져버리니까 고민스럽겠지만 한전 살리려면 당연히 이번에 인상에 대해서 산업부와 기재부가 허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힘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화물연대 파업이 좀 해제가 됐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뭐 자동차 쪽도 어제 좀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사실 산업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친 게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화물 연대 파업이 뭐 조속하게 풀린 점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다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 파업 기간 동안에 현대차, 기아차가 좀 빠졌었죠. 네. 현대차가 이제 8% 정도 빠졌었고 기아차가 그 파업 기간 동안 6% 정도 이제는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하지만은 이제는 자동차 부품 공급이 이제 완성차, 탁송에 미치는 영향,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됐고, 이제 파업이 풀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는 불확실성이 이제 많이 해소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가 상승,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괜찮습니다. 일단 2분기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2조 1,300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이제는 증권사에서는 보고 있는데, 문제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항상 컨센서스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는 과거 대비해서 이 컨센서스의 변화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1월 전만 해도 이게 2조 1000억 원 정도였고 3개월 전만 해도 1조 90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컨센서스가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영업이익이. 그러면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만큼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우호적인 측면으로 이제 갈 수가 있다. 무엇보다 2분기 들어와서 그동안 완성차 기업을 눌러왔던 이런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 문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소될 기미가 지금 2분기 들어와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완성차 기업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 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시장도 한번 살펴보면 이미 좀 선제적으로 매를 맞은 쪽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모멘텀들이 꽤 있습니다. 쇼핑 축제도 있고 이제 바이든 뭐 관세 이야기들도 나왔고요. 그런 부분들 이제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네. 점검 좀 해주시죠. 6.18 쇼핑 축제잖아요. 사실 이게 이제 온라인 쪽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6.18 이제 쇼핑 축제에 과연 우리나라의 K-뷰티 산업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정말로 잘 보셔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6.18 쇼핑 축제는 항상 우리 K-뷰티 산업, 그러니까 화장품 주에 과연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호도를 미치고 있느냐 그 점검하는 상태로 항상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그 6.18 축제 때 물론 티몰에서 이제 사전 판매를 했었을 때 다국적 업계요. 그러니까 로레알 중심으로는 잘 나갔는데 우리나라 화장품은 잘 나가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있었지만은 하지만은 이제는 앞으로의 이제 6.18 쇼핑 축제라든지 앞으로의 문제들, K-뷰티가 어느 정도 중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느냐, 이 부분을 한번 모니터링 하시면서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것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지금 한번 어떻게 흘러갈지 해석해봤고요. 또 우리가 새롭게 찾아볼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